컬렉션하면 정말 발이 편한 깔창이다. 입소문이 너무너무 많이 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따끈따끈한 신상을 준비를 했는데 네. 이름하여 마시멜로우 라인업입니다. 마시멜로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진짜로 말 그대로 마시멜로우를 발로 으깬다고 생각해봐요. 오. 발에 부담이 1도 없겠죠? 그럼요. 그 정도로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쫀쫀한 착화감을 자랑하는데 뭔가 부드러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냥 드시죠? 맞아. 자, 제가 요거를 화면 바깥으로 한번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진짜.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면 요 위쪽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보시면은 약간 이거 얼핏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자갈처럼 생겼어. 맞아요. 왜 우리 여행하다가 그 엄마들이랑 다 내려가지고 맨발로 이렇게 지압하면서 걷는 길 있죠. 그거랑 보면 패턴은 되게 비슷해요. 근데 이게 요렇게 말랑말랑 부드러운 지금 케미폼으로 저희가 구현을 해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발이 딱 닿았을 때 이 발 앞쪽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묘하게 계속 자극이 돼요. 그래서 발에 약간 피로라던가 이런 시원한 느낌이 조금 더 확실히 이 효과를 보는 것 같은 자, 그런 착화감을 느껴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맞아. 자, 그리고 제가 요렇게 한번 돌려서 보여드리자면은 우리가 내가 이걸 딛고 있을 때도 중요하지만 신발을 신고 움직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보시면 아치 높이부터가 약간 다르죠. 발 자체가 느끼는 부드러움도 당연한데 실제로 네. 체중이 실렸을 때 느껴지는 그 부드러움 그리고 내가 좀 격렬하게 디뎌봤을 때 움직였을 때 확실하게 쫀쫀하게 내 발을 받쳐주고 다시 잡아주는 그런 느낌도 역시나 특출나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자, 댓글에 지금 느긋한 카멜레온 님께서 발 뒤꿈치 잘 잡아주나요? 지금 질문 남겨주셨는데 네. 자, 제가 요거는 화면으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진짜 물을 담아도 될 정도의 이런 힐컵 사이즈를 자랑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발을 올려놓고 내가 움직였을 때 내 발이 바깥으로 이탈하는 거를 굉장히 잘 잡아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쿠션 몰레오 같은 제품을 만약에 내가 신발에 넣고 계신다 그러면 나만의 이거 요가 매트라는 설명은 좀 부족해요. 뭐 나만의 라텍스 침대 이런 걸 좀 부족해요. 진짜 내 발에 이런 부담감이나 피로감을 확실하게 줄여줄 수 있는 말랑말랑한 그리고 사실은 마시멜로 같지도 않아요. 왜냐면 마시멜로는 제가 짜부 시키면은 다시 안 살아나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마법의 마시멜로 같은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부드럽게 굉장히 소프트하게 누르면 누르는 대로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내가 더 강한 힘이 가해질수록 이 부드러움 속에 숨겨졌던 그런 쫀쫀함이 살아나면서 내 체중을 그대로 받쳐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깔창이라는 거 평상시에 시착하고 돌아다녔던 그 영상과 함께 영상 끝나면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보세요. 나 깜짝 놀랐어. 진짜 평상시에 아까 데이트할 때 그 앵클 부츠 거기다가도 제가 깔고 다녔죠. 그 운동할 때 제 러닝화 아래다가도 넣고 아까 영상 보셨죠. 뭐 빨리 감기 살짝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어마무시하게 막 움직이고 좌우로도 뛰고 앞뒤로도 뛰고 계단도 올라가고 별걸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내 발을 흔들림 없이 딱 잡아주면서도 발바닥 밑에 정말로 극강의 쿠셔닝으로 부드러움으로 내 발을 잡아준 자 그런 친구들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마시멜로 라인이고요. 네. 자, 요 두 가지 중에서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실제로 저희 쇼호스트들이 어떤 상황에는 이게 더 좋다 하는 걸 한번 하나씩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